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도 이른 아침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기도해야겠죠.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는 한 절만 해가지고 섭섭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많이 나갈게요.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35절에, 아직은 뭐 오늘 결론도 못 내리지만 35절에,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여함 없이, 마음이 갈라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는, 주님 앞에 홀리 디보드, 마르다와 메리 같이, 마르다와 메리 같이 예수님 탁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총 예수님 탁 듣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필요하죠. 누군가 밥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나 메리가 너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해. 분여함 없이, 디비전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야, 네가 아내 있는 자는 아내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거는 무슨 뭐 아내를 뭐 어뷰스하고 뭐 때리고 뭐 돈도 안 주고 막 굶게 하고 갖다 버리고 이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참. 너무 단순하게 자꾸 이것이냐 저것이냐. 뭐 저도 오늘 새벽에 6시 일어나서 말이죠. 수영 1시간 동안 하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감사하고. 그거 와서 앞에 나와서 1분 25전짜리 돼지고기하고 그 바비큐에다 달걀 이렇게 조금 하거든요. 만큼 주는 거. 그거 먹으면 다살 빠집니다. 우리는 코딱지만큼 주는 거. 그것도 이제 여기서는 쌀을 많이 주니까 쌀 이만큼 줬어요. 우리가 띡띡띡띡 그런다고. 띡띡이 뭐냐면 조금 조금 띡띡.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쌀을, 아니고 주로 더 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까 반만 반만 띡띡띡띡 반만. 그리고 거기 또뭐 쑥도 준다. 쑥도 필요 없어. 난 그래서 그런 수 싫어해. 그 아줌마가 저만 오면 그래서 꼭두 개, 투, 띡띡 그러면 내가 투 그러면 삐, 그 삐가 두 개거든요. 삐 그러면 띡띡 그래요. 그러면 아 삐삐 우리 아내랑 거 같이 이제 집에 가서 먹어야 되니까 수영 한 시간 하고 또뭐 이제 7월 달엔 또 우리 누님이랑 같이 멕시코. 아, 왜 즐기지 말라는,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걸 붙잡고 마치 뭐 이것이 안 되면 그러기야 위해서 뭐더잘 먹기 위해서 더잘 살기 위해서 더 벌고 떼가치 막 쓸어 막 모아놓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루스. 그냥 기차역에 가는. 여러분 기차역에 냉장고 사다 놓지 않잖아요. 공항에다가 여러분 냉장고 사나요? 테레비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가가는 게왜 죄냐? 아니야. 아휴, 이제 너 아내가 있었어?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라. 우는 자? 울지 않은 것 같이 하며. 기뻐? 아,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 아, 산것 같이 아니하며. 세상을 물건 쓰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아이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 형적은 지나가며. 형적이 뭐예요? 영어로 형적. 응? 형적이 영어로 뭔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패션. 패션, 한국말로 패션이죠. 이 형적이라는 게 영어로, 헬라어로. 패션이야, 패션. 패션이 아니라 패션. 이 헬라어로 스키마. 스키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 스키마가 뭐냐면, 그 원어는, 스키마의 원어는 에코, 메아리지, 메아리. 우리 메아리가 뭐야? 산 저기 보이는 데 가서 언덕에다 대고, 야호! 야호, 그게 메아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메아리가 패션이 스키마가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근데 그 지나간다는 말의 원어가 팬텀이에요. 귀신. 팬텀이 귀신인가? 영. 그러니까 그냥 메아리 같이 지나가는 귀신 같은 것에 너의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멋있게 썼어요. Loving God, whole schema, fashion of the world, marrying, weeping, rejoicing, flying up like shadow. 아, flying up like shadow. 뭐예요? 안개가 아니라 shadow가 뭐죠? shadow, 그림자. 그림자같이 날라서 없어지는. 그것에 너의 인생을 투자하지 마라. 우리의 삶은 다 그런 거야.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양로원에 가면 아휴 90살 난 분, 100살 난 분, 80 다 넘으신 분들이로 밀체 쭉 길까지 이 여자들을 보면 나는 게 불쌍하지 않은데 이게 할아버지들 혼자 이렇게 뭐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분이 뭐를 생각하고 있을까? Shadow, fashion.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의 주의를 염려해 어찌하면 주야로 주를 하지만 장가간 자는 어찌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꼬. 난 걱정한다. 그래서 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이게 뭐 가정을 깨는 사람인가? 우리 닥터 다프슨이 아마 이 말씀은 안 읽었을 것 같아. Focus on the family. 가족에게 포커스해라. 뭐 한동안 난리를 쳤는데 요즘도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때 맨날 싸웠거든요. 무슨 Focus on the family. Focus on Jesus, man. 예수님한테 포커스하면 패밀리는 다 되는 거지. 근데 자꾸 쓸데없이 왜 가정, 자녀, 뭐 husband and wife. 뭐, 우리 남편 최고, 뭐, 우리 남편. 뭐, 웃기지 마요. 그 남자가 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한다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마가복음 4장 19제를 보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야, 이 마가복음 4장 19절 찾아볼까요? 야,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심치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temptation of the wealth, deceitfulness, 유혹, 재리의 유혹과 쏴나 이것도 패션 얘기를 하지만 바지도 40개, 드레스도 50개, 막 신발도 100개. 싸나. 우리 장인어른 그 쓰레기를 치우느라고 우리 아들이 한 일주일을 사크라멘토에 있었어요. 20-foot 컨테이너 다 버리고 야, 그게 한 10만 불어치 그 VHS. 그리고 갔다 와서 선포를 하더라고. 아빠,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리고 자기가 짐 정리를 해가지고요. 얘는 이사를 가는데 딱 그 그냥 네, 필요한 거. 그래서 미니멀리스트라고 하죠, 그걸. 소 미니멀리스트라고 해요. 한국말도 요즘 미니멀리스트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안 갖고 있는 사람. 뭐 저도 그렇게 살아. 저도 이거 바티기라는 거 한 10개쯤 샀어요. 이게 얼마를 가냐면 저는 한 15년 갑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한 5개, 6개 사놓은 게 한 10년 이상 썼거든요. 이거 이제 다 떨어지면 또 가서 삽니다. 발리, 인도네시아 갈 기회가 있으면 가서 또 10개씩 사고 한 15년 뒤에 아직은 너무 깨끗해요. 좋아요. 그리고 티셔츠도 있어요. 매일 입는 거. 한 10개쯤 있는데 그것도 3불 주고 산 거예요. 딱 30불. 그거 다 뜯어질 때까지 입습니다. 시절에 맞춰 뭐 사놓지 않습니다. 양복? 우리 장모님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30년 전에 하나 만든 거죠. 우리 삼촌이 크리스마스 카드 선물로 베벌리 힐스에서 저기 재단 해가지고 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옥스퍼드에 있을 때 우리 영적 어머님이 동부에서 돌아가셔서 할 수 없이 그날을 사서 한 양복 딱. 여러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사가 양복 세 개라고 하면 안 믿을 거예요. 다 여름 것밖에 없어. 겨울 어디 추운데 가서 하려면 내복 두껍게 입고 가서 설교 필요가 없어. 저도 굉장히 미니멀리스트 라이프 살았고 왜 추운 날에 다 쓰고 그 누가 보지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남는 건 제가 쓴 책 글쎄 100여 권 남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가서 보고 그러면 되는 거죠. 세상에 뭐 내가 무슨 금은보화를 쌓아서 뭘 하겠냐는 말이지. 매매하는 자는 없는 같이 세상에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여기 시편 39번에 보니까 너희들이 쌓은 모든 재물이 누가 가져간다고 그렇게 쌓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9편 6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편 39편 6편. 시편 39편 6편에는요. 와, 하나님 말씀이 참.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재물을 쌓는다면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랍니까? 세상에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사놓은 이 재물들 다 누가 가져가는지 누가 취할지 헛되요 헛되고 헛되도다. 네, 아멘. 참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세상 것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여기 풀핏 커멘터리가 그래서 하도 사도 바울이 결혼을 까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들을 봐도 그 부인과 같이 가서 참 많은 열매를 한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공격을 하니까 마치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처녀로 좀 무슨 뭐 신부 캐톨릭처럼 사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뭐 베드로도 와이프랑 사역을 하면서 다녔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결혼했으면 아마 성교 안 했을 거예요. 사역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냥 돈 벌고 그냥 재미나게 사는 게 훨씬 더 재밌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86년도에 아주 그냥 집사들이 정말 쓰레기같이 굴어가지고 집사가 권총을 갖고 집사회에 들어왔어요. 제가 있던 교회. 그렇게 사람 새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니까 권총 치고 들어오죠. 집사회에 있다 죽여버리겠다고 자기랑 반대합니다. 정말 같지 않은 사람들하고 제가 사역을 했는데 저는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미워했어요. 그때 당시 86년도. 막 거짓말하고 막 내가 뭐 부목사 역사를 접었다고 해가지고 나의 그 캐릭터 어세스네 인격 완전 확인 사살시켜버리고 지겨웠어요. 어떤 놈은 또 휘발통을 들고 와서 답을 사리겠다고 개판이었습니다. 그 내가 정말 A씨 그냥 그죠? 딱 단어 두 개로 끝났잖아요. A와 C. A씨 그리고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그거는 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 A씨 그리고 숫자입니다. 근데 그건 숫자는 안 돼요. 목사님 A씨로 끝납니다. A씨 그러고는 내가 목회 때려치려고 진짜로 제니한테 가서 A씨 넘버 때려치니까 나 때려칠래? 그냥 형이랑 사업. 돈 때로 벌어서 우리 그냥 돈 버는. 그리고 우리 아주 전혀 얼굴 굉장히 평안했어요. 그럼 우리 기원하지. 왜? 그래도. 나는 사업가랑 결혼한 적이 없어. 나는 사역자와 결혼했어. 저는 제니 없었으면 지금 그냥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됐을 것 같아.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 저의 사명은 아니었죠. 저는 우리 아내한테 언제나 평생 고마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또 제가 선교지 와서도 정말 와이프 때문에 선교 다 말아먹는 사람 목회자인데 정말 괴상한 사모님은 교회 남자 세 놈이랑 잠을 자가지고 목회도 다 때려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지 아내가 집사랑 자고 장로랑 자고 전도사랑 자고 이게 미친년이죠.
그러니까 뭐 그러한 것이 뭐 비일비재하니까 뉴스에 안 나옵니다. 우리 세계에서만 얘기하죠. 그 목사도 아직도 유명해요. 아직도 사역하고 있다고 불쌍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제가 제수의 신분이 보면 이렇게 살 수 있다. 자, 많이 길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